네, 2009년 SBS 연기대상 연속극 부문 여자 연기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내 유혹의 김서영 씨. 축하드립니다. 일단 시상식에는 사실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데뷔는 일찍 했지만 연기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가 느낀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 상을 사실 일찍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기자가 악역을 할 수 있게 되는 행운은 드문 일인 것 같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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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습니다. 길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아,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근데 수지서 씨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네, 아무튼 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아버님한테 딸 자랑 한번 못해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과 이 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음악까지 이렇게 깔리니까 저 어떻게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검색 퀴즈 정답이 나왔네요. 김서영 씨가 프로필상 배우 인생에서 처음 받았던 SBS 연기대상 여자 연기상 2009년 수상이었습니다. 이때가 데뷔 몇 년 만의 상이었죠? 한 15년? 15년 만에 되게... 네. 웃을 일이에요? 네. 왜냐면 15년 저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15년 얘기하면서 벌써 10년이 흘러서 25년이 됐잖아요. 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갑자기 나이가 너무 들었구나라는 순간 생각에 혼자 빵 터졌어요. 아유, 데뷔가 빨랐던 거였으니까. 네. 네. 아니 이하람 씨가 진정성 있는 수상 소감이요. 감동적입니다. 유유. 네. 네, 아버님 얘기까지. 네, 그리고 네. 뜬금없이 아니 진짜 꿈을 꿨어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 진짜. 어떻게? 소지섭 씨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딱 깨면서 이건 상이다. 최우상이다. 최우상이라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되나? 그럼요. 변유민 선배님이 갑자기 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정교빈. 네. 그래서 최우상이 아닌가.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마음을 비웠죠. 아 그냥 최우상은 아닌가 보다.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꿈이 맞더라고요. 결국 받았잖아요. 상을 받았지만 네. 연속극 연기상 그런 정말 좋은 상을 받게 됐죠. 어쨌든 네. 소지섭이 또 한 몫을 했네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연기자들 소지섭이 꿈에 나타나면 무조건 상이에요.